반갑습니다. 아, 기분 좋은 2000 보자. 2022년 6월 16일 아침 6시입니다. 오늘도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보에 강선 CD와 CB, 즉 CB CD와 CB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에 인장력 T1, T2를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 단성 해석입니다. 천천히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미지수 산적입니다. 자, 이거 봅시다. 지금 여기에 이 간격이 컸으니까 자, 이 변위는 두 배입니다. 그쵸? 이건 알수 있죠. 그리고 자, 이거 제가 빼놨습니다. D, D' 이 부분과 B와 B의 일을 합쳤습니다. 즉, 이거는 두 배죠? 이건 돼 있고, CD는 자, CD는 1의 사인 알파원입니다. 자, 사인 알파원은, 자, 보세요. B하고 B하고 같습니다. 즉,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게 45도입니다. 따라서, 루트 2분의 변이 1번입니다. 그리고 사인 CB는 변이 루트 사인 알파 2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2죠. 2대 1이니까, 자, 1대 2니까 루트 5죠. 이는 1대 1이니까 루트 2고. 그러면 루트 5분의 변이 2번. 따라서 루트 5분의 2 변이 1입니다. 자, 두 번째. 하중. 그리고 즉, 부재력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T1 L C D E A의 C T입니다. 따라서 L C D는 루트 2B죠. 그다음에 E A 루트 2분의 변이 1번은 2 2의 2a의 변이 1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T2는 LCB의 2a의 CB. 자, 루트 5b죠. EA죠? 이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루트 2의 변이 1은, 아, 죄송해요. 루트 5입니다. 맞죠? 루트 5. 이거 루트 5. 바뀌었네요. 잘못했네요. 루트 5. 따라서 OB의 2, EA의 1입니다. 따라서 힘의 평형 방정식에서 시그마 MA는 0. 따라서 여기를 M이면 여기를 하면 자, 이 부분
이 부분. 있겠죠? 저 이거는 뭐예요? T1 T1 사인 알파원이죠. 이거는 2 T2의 사인 알파2죠. 따라서 이 평행 방식을 가지고 T1 사인 알파1 B 플러스 T2 사인 알파2 EB 마이너스 P EB는 제로입니다. 루트 2 T1 B 맞죠? 자, T1은 자, 사인 알파는 얼마? 루트 2분의 1 맞죠? 플러스 루트 5분의 T2 곱하기 EB 마이너스 P EB는 제로. 자, 이걸 풀면 자, 이 상태에서 보면 T1은 자, T2는 5분의 4T1입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T2가 5분의 4T1으로 교출하면 루트 2분의 T1 B 플러스 루트 5분의 4 T1 EB 마이너스 P EB는 제로. 따라서 T1 자 이걸 쓰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5분의 8 EP가 나옵니다. 는 얼마? 그렇죠. 1.406p가 됩니다. 자, T2는 5분의 4 곱하기 T1이니까 1406p. 1.125p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처짐 산정입니다. 원은 이 A불에 이 T1B는 이 A불에 이 1.406P, B가 되겠죠. 는이이 A불의 2.812 변을 미칩니다. 똑같아요. 이는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 이 A불의 5.624 PB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탄성 해석으로 인해서 푸는 강습 CBRC 달자는 인자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생기는 이 변의의 관계식을 먼저 구하고요. 자, 다시 봅시다. 탄성 해석에서 강성도법 미지수를 산정하고 하중 부재력을 표현해서 힘의 평이 방정식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처짐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자, T1은, 맞죠? 이 B가 어디 갔냐, 이거야. B가. T1. 무슨 말이냐?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B가 사라집니다. 이것으로써 탄성
해석으로 인해서 부는 강선 CD와 CB에 발생하는 인장력에 대해서 구해봤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